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정상이가 어떡해? 0.8분. 굳이 가볼 필요가 있을까? 시라입니다. 오늘은 항매산 철쭉 군락지에 왔습니다. 철쭉은 이미 다 지고 없지만 그래도 주변 풍경을 보면 아주 좋네요. 자, 오늘은 등산입니다. 등산, 가벼운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꼽혔으면 철쭉 군락지라고. 자, 우리는 조금 걸어보겠습니다.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 필요 없네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옛날하고 많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 지도는 약, 그 옛날에 지도인가 보다. 주차장 만들기 전. 1로 가면은 수목원, 1쪽으로 가면 항매병원. 우리는 항매병원 쪽으로. 단풍나무다. 여기는 항매산 군립공원이죠. 군립공원. 철쭉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없어도 괜찮네요. 철쭉꽃 보인다. 몇개 남아있다. 오셔도 저기 정상에 해놓고 한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졌네요. 양갈래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왼쪽, 할까요? 왼쪽. 왼쪽? 양쪽 다 맞는데 여기 편하니까 이 길을 선택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김밥 쌌으면 참 좋았겠다. 아, 매점 있으니까
먹는 게 낙이라서 맛있는 걸 못 챙겼어요. 왜냐면 주차장이 복잡해서 찾을 데가 없을까 봐. 어제 굴욕을 생각해봐라. 어제 언제? 아 맞습니다. 먹기도 힘나. 네, 아주 걷기 좋게 되어있네. 데크가 되어있어서. 예전엔 데크가 없었는데. 와. 신갈나무. 나무 공부 좀 하시고요. 신갈나무. 다시 햇볕으로. 와. 꽃이 다져가지고. 와, 병원이다. 야, 주차장 저기 뭔가 있다. 넓은 주차장 있다. 우리는 은행나무 주차장에 주차를 했지만 주차장은 요 위쪽에도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저기 무슨 집 있지?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까지 가보자. 저기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거. 아. 아, 주차장의 문제네. 아, 여기는 뭐야? 데크가 있네. 오! 여기 편히 앉아서. 여기 혹시 텐트 치는 데는 아니죠? 네. 와, 차 많이 올랐네.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그러면.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매산에 왔습니다. 항매산에 와서 걸어보고 있는데요. 항매산은 철쭉 단지로 유명하죠. 지금 철쭉이 다 져서 없지만 그래도 산책하니까 좋네요. 예, 주차장이 꽤 넓네요. 그 가이드님, 주차장 공부 조금 잘해서 안내를 좀 잘해주세요. 우리는 은행나무 주차장에 내비를 맞춰놓고 왔더니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게 오토 캠핑장이네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오토 캠핑장. 아, 저 꽃 좀 남아있네요. 어디? 위에. 어. 오토 캠핑장도 있구나. 오토 캠핑하기 좋네. 다음에는 오토 캠핑하러 오고 싶어요. 여기 와요. 네? 와요. 아, 주차장은 이미 풀 만석인 것 같아요. 주차장은 그렇게 대수는 많지 않네. 장애인 주차장만 남아있다.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좋아하는 매점도 있고, 화장실장이 누가 좋아하는. 그러면은 우리는 점심은 어떡하죠? 그냥 갈까요? 뭐 좀 먹을까요, 그러면? 먹읍시다. 왜냐면은 너무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약간 스위스같이 지어놨네요. 야, 지도 설명 다시 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부초바위 모산재. 여기가 정상 주차장이 여기 있네요. 은행나무 주차장이. 정상 주차장을 쳐야 됩니다. 네. 여기는 1113m.
합천과 산청의 경계 휴게소도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도 있고 아, 커피숍 산청과 합천의 경계면에 있는 산이네요. 하늘 계단에 가서 사진 찍어요. 우리 여기 하늘 계단 예쁠 것 같아요. 네, 자 먹으러 갑시다. 여기 들어가는 데가 여기 안에 들어가 뭐지? 푸드네. 그러면은 여기서 먹자. 자 오늘 메뉴는 한우국밥, 비빔밥, 어탕. 니나 난 한우국밥. 뭐 먹을 한우국밥. 끊어줬고 그래 딱 한우국밥 두 개. 한우국밥 두 개 딱 이러면 딱 사람들한테 딱 까고 이러면 돼. 근데 네가 비빔밥 아침을 안 먹었는데 한우국밥을 먹어보겠습니다. 한우국밥을 먹으면서 한우국밥, 선지국밥이고 그냥 한우국밥입니다. 자, 한우국밥 같이 먹어볼까요? 물을 가져올까요? 똥파리가 날리고 있다. 지금 한우국밥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 먹었습니다. 위기상 같은데 아니지, 꼭대기부터 갔다 가야지. 힘들면은 못 올라가는데 힘든 쪽은 먼저 가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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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합천 삼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여기는 대한민국 합천에 있는 삼계산입니다. 여기까지 가볼 거야. 단체 사진 하나 찍읍시다. 저기 원래 다 철쭉이잖아요. 시지 처리 좀 해주세요. 분홍 색깔로. 녹색이도 좋은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황매산 철쭉 재단도 있네. 여기서 재를 지내나. 제2 철쭉 군락지. 현이치. 가이드님 설명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황매산 군립공원 철쭉 군락지입니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쭉 집단 서식지로서 5월 초 중순경 철쭉이 만개하면 황매평원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올해는 개화가 좀 빨라서 지금 다 철쭉이 섰습니다. 또한 군락지 사이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가까이서 관찰 체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글로가 났죠. 돌탑이 만들어지고 있다. 돌탑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우리도 돌 한 개 올려보겠습니다. 떨어진 돌이 없네요. 돌멩이를 구할 수가 없다. 돌멩이가 없어요. 올릴 돌멩이가 없다. 어떡하지? 돌멩이가 없다. 아까
그냥 마음만 빌게요. 돌탑. 계단이다. 계단이다. 공포의 계단. 계단입니다. 계단은 계단들. 325계단 넘을 것 같은데. 왜? 아, 하늘 계단. 저기 바로 하늘 계단이네. 여기 여기 자 정상입니다. 자, 서쪽에도 길이 보이고 양 동서남북으로 보겠습니다. 좀 올라올 때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경치가 좋네요. 철쭉이 폈을 때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현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행나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쭉 걸어서 왔습니다. 오토캠핑장 주차장도 있으니까 오토캠핑장 주차장이 가장 가까운 주차장입니다. 함해산 정상은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하늘공원 전망대. 하늘공원 전망대. 나 메로나. 2,000원? 2,000원? 아니, 하나에 2,000원. 2,000원? 네, 감사합니다. 껍질은 여기 버리고 가. 왜 빵빵하지? 압력이 달라서 그랬나? 햇볕인데 거기 먹는 데다 거기 사진 찍는 데지. 우리 바위 앉아.
황매산 재단.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내고 올라갔어 산에. 기억은 안 나. 우리 이게 곧 정상이야. 정상 만나.
힘들어요. 제가 조금만 가면 정상이니까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도 오직 다 오지 않았어요.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다운도 타다만 또 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 힘들어요. 날씨가 더 힘들어요. 그늘이다. 그늘이다. 그러니까 왜 끌려갔냐? 자, 전망대 항매산 정상 어디로 갈까요?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경치가 좋네요. 경치 보세요. 아직 깜깜한 흐르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300m네. 이야, 정상 아직 깜깜 흐르네.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안 가면 좀 그렇겠죠? 아, 힘들어요. 그런데 왔으니까 가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이쪽에도 괜찮네. 이리로 봐.
밥은 안 먹었어. 밥 말고? 아니, 먹어야지, 점심밥. 아까 점심이야. 그 아침이 점심 점심인데.